봐요. 낭중지추.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나와 안 나와? 흑염염은 지금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지금 백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흑인들이 제일 적게 나타나. 왜냐면 흑인들은 거기서 구제될 사람이 별로 없어. 흑인은 구제될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보면은 빨간 장미는 뭘 정열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노란 장미는 내가 질투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야. 황인종. 검은 장미는 검은 장미도 있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흑장미라고 그래요. 흑장미. 흑장미는 이별이야. 그러니까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막 잡아가지고 노다지 한 100년, 한 50년간 이별을 시켜서 안 시켰어. 그 사람들은, 백인인들은 흑인 팔아먹고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노예 장사. 그럼 또 미국에서 농장에서는 또 그 흑인을 사. 20명씩 50명씩 사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써요. 임무로. 그 하루 일만 시키고 월급을 안 줘. 밥만 먹이지 못하는 거야. 그게 흑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별이야. 언제나 이별. 재평가지 또 그거 가서도 농장으로 팔려다녀. 맞죠? 그러니까 팔려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저 집으로 팔려가고 아빠는 저 집으로 팔려가고 애기는 저 집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이별을 시킨 그 범인들이 백인들이야. 팔아먹어 안 팔아먹어? 그래서 그게 상품이었어. 그래서 흑장미는 이별을 말해. 얼굴이 검은 사람들은 이별을 많이 합니다. LA에 흑인이 많이 살면 백인이 도망가. 또 흑인이 많이 살면 우리 황인종이 도망가. 맞아 맞아. 예? 백인이 살던 데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 그 다음에 유대인이 들어가. 유대인이 살던 데는 백인이 들어가. 백인이 살던 데는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 우리나라 사람이 도망가고 나면 거기 누가 들어와요? 멕시칸이 들어와. 멕시칸이 살던 곳에 흑인이 들어와요. 여기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만 있으면 다 도망가. 알겠죠? 그 흑인은 이별. 그 다음에 분홍색이 있어. 분홍색 장미. 이거는 뭐예요? 감사. 그 다음에 우리 인종이 다섯 가지야. 장미처럼 빨강 장미, 노랑 장미, 검은 장미, 분홍 장미, 흰 장미, 백 장미. 흰 장미는 백인을 말해. 백인. 백인들은 뭘 잘하죠? 백인들은 굉장히 청교도 정신이 있다고 그래가 순결하다고 그래. 청순, 순결이요. 백 장미는 순결을 뜻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합쳐서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사랑은 정열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순결도 있어요. 다섯 가지가 사랑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빨간 장미는 정열이고 노란 장미는 질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는 백인들이 순결이 있다 보니까 내 영을 나를 꿈속에서 엄청 많이 만나. 지금 내가 분신술을 써요. 많은 사람 꿈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에너지를 이 백궁에서 쏘아버려가지고 계속 들어가. 그래서 많이 꾸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그건 뭐냐? 낭중지추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이 중요한 때야. 그 내가 한국에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만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은 백궁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백궁을 못 가잖아. 그래도 내를 보여줘가지고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야. 그 사람들 찾아올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 나중에 이 우리 강의가 영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인터넷으로 나갈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내 꿈에 본 사람 아니야. 맞아 맞아요. 갑자기 쫓아오는 사람은 백궁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 왜? 자주 보니까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실제는 똑같이 분신술을 써서 나가고 있는데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것 때문에 적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많이 나타날까? 그건 아닌데 본인의 마음의 농도에 따라서 내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를 보면은 한국 대통령을 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 보는 것보다 더 재수가 좋아. 그래야 그래. 그리고 허경영을 꿈에 봤다면 그날은 대단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 일이 잘 된다는 거지. 그래, 이분을 세 번 봤으니까 앞으로 일이 순탄해지겠죠. 잘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공포가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 생겨버린 거야. 꿈에 세 번 나타났다. 열 번 나타난 사람은 더 행운이야. 이제 다섯 번 정도 나타나면 여자가 나타날 거야. 알겠어요? 네. 네? 네. 세 번 가지고는 여자가 나타나기 아직 멀었어. 다섯 번 나타나면 이쁜 여자가 사뿐사뿐 와서 막 애교를 떨 거야. 네? 그러면 그때 알아서 해.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잠깐. 요 분홍색은 스페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명랑해. 감사할 줄 알고. 요 빨간색은 어디 사람들이요? 빨간색은 정열을 나타내는 민족인데, 남미 쪽에, 브라질 쪽에. 예, 그 사람들 약간 붉은 색깔이고. 검정색은, 노란색은 황인종들이니까 시기 질투가 많아. 그래서 여기는 좀 문제가 있고. 흰색은 백인이고. 그래서 오색 인종이야. 인생 인종도 오색 인종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 네안데르탈인은 15만 년 전에 만들었어. 서양인의 코큰 백인이야. 그럼 아메리카 인디안 만든 거, 그 만든 미토콘드리아 이분은 10만 년 전에 만들었어. 그 다음에 아담족, 유대인과 한민족은 만 년 전에 만들었어. 그 다음에 네피림은 3억 5천만 전에 만들고,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는 20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이 여섯 인종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믿으면 안 돼. 3억 5천만 년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지새끼나 이런 건 다 있었어요. 알겠죠? 지가 인간보다 먼저 태어났어. 알겠죠? 그래.